샬롬 수범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홍순교 21일 묵상 12일째 되는 날입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성경통독에 따라서 다니엘서 7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전반부로서 다니엘의 신앙 승리의 사건과 간접적인 묵시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고요. 오늘부터 읽을 후반부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의 생애 속에서 바빌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 그리고 바사 왕 고레스,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받은 향후에 이 땅에 등장할 대제국을 중심으로 세상 끝날 선민들을 위한 영원한 구원이 실현될 때까지의 하나님의 역사의 그 전개 과정을 네 가지의 직접적인 묵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은 첫 번째 묵시,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의 묵시. 8장은 올레강변의 숫양과 숫염소의 묵시, 9장은 71회에 대한 묵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이 9장에 대해서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묵시를 여러 차례 받은 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선민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귀환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계시를 받거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곧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야훼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상도 봤고 묵시도 보았던 다니엘이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연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알게 되었던 것은 예레미야가 기록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에 대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비록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지만 그에게 모든 계시와 또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 시대에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계시만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도 그 상황을 몰랐지만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속사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집대성하고 그것을 모아서 기록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대한 구속사와 오묘한 구원의 섭리를 깨닫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야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일까요? 바로 다니엘도 예레미야의 글,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깨닫고 알게 하시고 계시해 주신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안개와 같은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 길이 되고 밝히 보여주는 지침서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묵상해야만 합니다. 오늘 다니엘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삶의 현장에서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승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도 큰 깨달음과 도전과 우리의 앞날을 인도해 주는 복된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시간과 환경을 흥청망청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사명이고 그것이 비전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두 번째 은혜에 나누고 싶은 것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니엘은 곧바로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 9장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발견한 예레미야의 글. 그 글은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황폐함이 끝나고 절망이 끝나고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날이 올 것을 막연히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그날이 지나면 때가 차면 당연히 오겠지라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더불어 바벨론 포로를 초래한 선민의 범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세 번이나 회개하며 민족과 선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다니엘은 진정한 회복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또 그들의 삶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 이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발견했다는 겁니다. 말씀은 눈으로 보고 읽고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내려와서 삶을 통해 실천할 때에 더 큰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서 타인에게로 흘러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이 흥황되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두 가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삶 속에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얼마나 적용하고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얼마나 많이 함께 하느냐에 따라 영적인 통찰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영적인 지혜를 주십시오. 통찰력을 주십시오.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갈 때 우리는 지혜와 통찰력과 분별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묵상하고 주야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그런 믿음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 다니엘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회개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내가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들은 그 말씀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 손과 내 발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우리는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 삶을 통해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순복음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에게 주셨던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씀에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 순복음의 가족들도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